저번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스크립트를 이 SD 메모리 카드 안에 넣어서 이 카메라에 집어넣었습니다. 전원을 올리면 이 좌측을 보시면은 녹색 점이 이렇게 떴다가 사라지는 걸볼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 포커스를 저장하는 기능을 작동시키려면 일단은 제가 요거를 받아보니까 작동 키 자체는 할당이 안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EV 버튼을 누르고 요 다이얼 위쪽을 누르는 걸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누르고 설정 값은 개개인 따라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위에 1부터 6까지 뜨고 요 옆에 X가 있는데 X는 닿는 거고 여기에다가 지금 포커스 포인트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게 간격이 좀 좁으니까 저는 다 쓰지 않고 그냥 한 개씩 건너뛰어서 저장을 시켜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여기입니다. 저장하는 방법은 요 숫자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 돼요. 누르고 있다가 떼면은 지금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저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요 렌즈로 해볼게요. 자, 요거는 3번에다가 저장을 시키겠습니다. 눌러서 떼고. 자, 마지막으로 여기 5번. 그러면은 지금 저장이 끝난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을 때 이렇게 지정해 놓은 자리로 포커스가 이동을 하니까 일단 저는 요거를 MF로 렌즈를 MF로 놔두겠습니다. 네, MF가 되니까 지금 거리계창이 떴어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아까 지정해 놨던 1번, 3번, 5번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1번은 여기니까 지금 그대로고요. 3번을 한번 눌러볼게요. 네, 지금 여기로 포커스 포인트가 이동을 했습니다. 5번을 누르면 네, 지금 여기로 잡혔고요. 다시 1번을 누르면 네, 여기로 돌아왔습니다. 이 기능은 동영상 촬영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쪽이 5번이니까 5번을 눌러주면 5번을 잡고 1번을 눌러주면 1번을 잡고 3번을 눌러주면 3번을 잡고요.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는 좀 버그가 있어서 지금 X자를 누르면 또 다시 촬영이 막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완벽하다고 할순 없고, 뭐 가능하면은 한번 사용하고 나면은 전원을 그냥 껐다가 켜주고 다시 리셋을 시키고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테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